날 좀 가만히 내버려둬. 다녀왔어요, 우정미 씨. 차원종, 생각보다 끈질기더군요. 하지만 재상대는 되지 못했죠. 그보다도 차는 어땠나요? 입에 좀 맞으셨나요? 우정미 씨? 왜 그러시죠? 잠깐... 이건 설마... 맞아요. 홍시영... 감시관님. 오랜만이네요. 보안이 퍼펫 마스터를 처리한 것 같네요. 아주 잘했어요.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이에 저도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죠. 당신이 우정미 씨의 기억을 소거시킨 거군요. 맞아요. 제가 했어요. 괜히 자극을 주지 않는 편이 좋아요. 기억이 소거된 직후에는 한동안 방심 상태가 지속되니까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 계집애한테 말을 걸지 마세요. 물론 말을 걸어봤자 당신을 기억 못하겠지만.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짓을 한 거죠? 분명히 부사장님께서 당신의 권한을 빼앗았을 텐데! 그래요. 당신이 부사장님을 도와서 제가 가진 권한을 빼앗으셨죠. 사장님이 체포되도록 유도도 하셨고요. 걱정 마요. 당신을 책망하려는 건 아니니까. 우선은 지금 상황에 대해 설명해드리죠. 저는 방금 전에 벌처스의 사장 자리에 취임했어요. 뭐라고요? 어떻게 당신이... 당신도 아시다시피 사장님은 용의주도 하시거든요. 본인이 잡혀 들어갈 경우에도 대비를 하셨죠. 만일 그런 일이 생길 경우에는 제가 사장 자리에 취임해서 계획을 완수시킬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셨죠. 그럴 수가... 자, 그럼 이제 사장의 자리에 오른 제가 예전 사장을 배신한 당신을 어떻게 할 것 같나요? 저를 처리하려는 건가요? 그런 거라면 각오는 되어 있어요. 너무 성급하게 굴지 마요. 당장은 당신을 처리할 생각이 없으니까. 바이올렛, 계속해서 처리부대 대원으로서 저를 위해 일해주세요. 절 살려두시겠다고요? 대체 무슨 속셈이시죠?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하지만 이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제게 협력을 안 하신다면 다른 처리부대의 대원들을 시켜서 당신을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피차 원하는 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한번 불러보세요. 저를 사장님이라고요. 그러죠. 불러드릴게요. 홍시영 사장님. 나쁜 짓에는 협력하지 않겠어.